진짜 많았어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너네 이거 다. 내가 너네한테 이제 레슨할 수 있는 시간은 별로 안 남았어. 너네를 내가 아끼는 동생들 차원 말고 그냥 내가 만들어야 하는 그냥 연습생들 차원에서 볼 거야. 더 이제 아이돌 스타가 없대는 거. 그래서 그게 항상 고민이어가지고 이제 2년 전부터 아이돌 스타를 좀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멤버들을 좀 규합을 했죠. 오케이. 자 그러면 Who first? 야 목소리가 뭐지? 야 너 그거 진짜 제발 고쳐야 돼. 어떤 동인데 세상 이게 뭐야? 그러니까 톡톡팍 톡톡팍인데 쨍쨍쨍쨍. 사실은 고민했었어. 네가 떠날까봐 내 마음은 불안했었어. 아 쟤 불안불안하네. 불안함을 느끼면 안 되거든 노래를 할 때. 지금보다는 더 신나려면 네. 어택감이 더 있어야 돼. 더. Uptown girl. 아 예. 네. Let's go next. 저는 yeah, 랩 yeah. 오랜만. Hip hop, this rock, the old rock. For sure it's pro rock. We support your hip hop, and you was this rock shit. 뭐 체계적으로 이제 프로듀서가 좀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R&B 쪽 가수지만 그룹이지만은 보셨나 모르겠지만은 이 춤에 대한 것도 굉장히 강하거든요. 이거. 그래서 그 친구한테. 일단 아이들에 대한 어떤 총 프로듀서를 맡기고 우리 친구들은 어떤 걸 하면 좋을까 해서 계속 생각 중인데 애들에 맞게끔 좀 휴머니즘이 좀 섞인 컨셉이었으면 좋겠어요. 근데 무사하게 턱걸이만 턱걸이를 해가지고 턱걸이 어? 결국 그냥 나가는 거구나. 진짜 와 정말 많을 거라 점프가 안 돼. 하나, 오, 둘, 오, 셋! 잡았다, 잡았다. 나 갔다. 올라가면 안 돼요. 왜 이러고 하지 마! 뭐 하니까? 뭐 하는 거야? 자, 이제 청상 이제 이어가고 있습니다. 어? 아, 제 옆에는 빼야 되는데? 아, 왜? 소지품 검사 해볼까? 어때요? 저거 뭐 없어요? 없다고요! 없어? 네 없어요. 오케이. 어, 내 거가 없어요. 뭔가 있는데. 어디 갈 거예요? 어디 갈 거예요? 더러워. 아니에요 이거. 아니에요 연습실이에요. 그런 거 아니에요. 옆집 누나와 개인 누나. 아 몰라 진짜 몰랐어. 뭐야? 아 진짜 몰랐어. 요즘 얼굴이 안 좋은 거 보는데 밤마다 이상한 거 몰랐어요. 뭐야? 이걸로 푸는 거야? 아니. 어? 이걸로 푸는 거야? 솔직히 말하잖아요. 왜? 야 옆집 누나와 개인 교습 CD 나왔어. 아 야동 CD가. 야동 CD 나왔어. 망했어요. 야 이거 여기 기억이 없다. 가자 준영아. 그거는 갑자기 검사해서 그게 나온 거야 모르겠어. 기억이 잘 안 나요. 순식간에 일어나서 변태를 때리는 거 아니에요? 떡볶이 아직 어린이들이 먹는 거야. 아 근데 그게 닭간이 크다. 원래 반찬이 많은데 이게 지금 반찬이 오늘 제일 안 좋네. 원래 좋은데. 아까 우리 또 이렇게 먹는 거 다 나가는 거 아니야 또? 앞으로. 주연아! 아유 참. 여섯 일곱 번 돼. 대청소. 아이 익숙하죠 이제 윽박지르고 그런 거 이제 익숙하죠. 전 한 5번, 6번 한 거 같은데. 나는 그냥 카메라 신경 안 쓰고 뭐 3층, 4층 저희가 청소를 했어요. 욕 먹었어. 청소 그게 한 거냐고. 그럼 또 저희는 또 다시 하는 거죠. 또. 힘들어. 난 처음이기 때문에. 내가 잠깐 내가 오케이
이런 거 들어오는 거지. 표정도 연습해야 되는데. 하나 둘 셋. 잘 자연스럽게 이제 이런 거 아니야. 이제 이런 거 보여. 이런 거 아니야. 아 나 근데 단체 컷은 부담 안 되는데 프로필 개인 컷 찍을 때 진짜 부담되는 거 같아. 커즈? 오늘 무슨 날입니까? 컷 찍어요? 그래서 단체 셋. 사진 작가의 요구에 맞춰 신인들의 첫 사진 촬영이 시작됐다. 얼굴 얼굴 던지 이렇게 내려. 팔도 바뀌어 팔도 바뀌어서 이거 뒷모습만 나갈 거예요. 네? 아,